올해 마지막 이 봄동 이제 이거 끝마무리 하는 거예요. 저 아래 밭에는 봄동을 다 수확해버리고 이제 끝마쳤죠. 근데 우리는 이제 파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먹을 것 같고 저쪽에는 염소들이 먹던 봄동도 이제 끝났네요. 네, 지금 우리 이것은 저 위에 내 리어커에 딱 하나 봄동 지금 뽑아놨잖아요. 근데 또 이것도 갖다가 실어서 봄동 가지고 겉절이를 했더니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 좋은 것은 다 좀 채취해가지고 봄동 지금 김치를 겉절이를 해서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 너무 맛있어요. 지금 이번에 봄동 겉절이 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더 아직 이제 끝물 이제 꽃이 이제 이렇게 피어버리면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이제 짐승 가축도 이제 새풀 먹지 이걸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에는 추수하고 봄동은 이제 그냥 따뜻해지면은 밑이 이렇게 이렇게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겨울에 시원할 때는 자랐는데 이제 여름이 되면 이게 봄이 되면서 따뜻해지면 밑이 썩어들어가죠. 그러니까 위에 좋은 것들은 이제 해가지고 김치 담그려고 한 20포기 뽑았나봐요. 오늘 또 일이 많네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 또 냉장고에 넣어두면 봄동이 건강에도 좋고 겨울에 노지에서 자란 거라 건강에도 좋고 또 가족들 밑반찬으로 뭐 국물을 하나 있다 봄동만 있어도 맛있죠. 건강에도 좋고 이게 다 우리는 촉진제니 무슨 뭐 그 억제제니 이런 저 상품성을 따지지 않고 지은 거라 제초제도 안 주고 뭐 약도 안 뿌리고 퇴비하고 이렇게 염소도망 줘가지고 이렇게 키운 거라 건강이 좋고 농약도 안 쳐서 우리 밭작물들은 우리가 먹을 거리만 하는 건데 이걸 파는 게 아니고 우리 노인 둘이서 이렇게 짓는 걸 그렇게 훔쳐가면은 속상해요. 우리 먹을 거리만 이렇게 하는데 많이 심은 것은 또 나눠주기도 하는데